2000년에 제가 중국 동북부에서 만난 그 할머니는 정말 신앙이 아주 좋은 할머니셨습니다. 북한에서 오랜 세월 사시면서 그 모진 핍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품이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항상 그 얼굴에는 만면에 미소가 넘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신앙을 잘 유지해 주셨던 세 권의 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고, 또 정로의 계단, 이분은 고대 사화라고 이야기하시는 부조와 선자였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 정로의 계단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분은 거침없이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그 문장들을 줄줄줄줄줄 외우실 때에 제가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이분 어디에 가시든지 성경책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에 항상 품에다 품고 다니셨는데 이배 위에다 올려놓고 이 몸을 그 천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우리 먹을 게 없는데 당신은 뭘 그렇게 잘 먹기에 몸이 항상 부하냐 그런 질문을 하셨다곤 합니다. 이분이 함경북도 두만강가에 사실 때에 그 옆집에 아주 친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무서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할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우리 내무서원들이 당신네 집에 와서 집을 다 뒤질 겁니다. 감출 게 있으면 오늘 빨리 감추십시오. 뭐 우리 집에 감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청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분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성경책을 집 앞마당에는 커다란 전봇대가 있었는데 그 전봇대 밑을 파고 성경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성경을 묻자마자 갑자기 그 살인문이 열리면서 일단의 사람들이 삽과 괭이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말하기를 이집 앞에 있는 전봇대가 너무 낡아서 오늘 이 전봇대를 다른 곳으로 이것을 새로 바꾸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밑에 성경을 감췄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작업하는 분들이 조금 전에 저쪽에 전봇대를 다시 심었더니 피곤하다고 하면서 이 마루에 걸터앉아서 이분들이 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기도드렸습니다. 그분의 아들도 서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전 미쳤는 줄 알았어요.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시오?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소나기가 쏟아질 텐데 저 사람 다 그냥 간다. 어머니, 저 마른 하늘에 무슨 소나기입니까? 해가 저렇게 쨍쨍 내리쬐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온 하늘을 시커먼 구름이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물론 이 할머니와 그 아들도 좋아했습니다만 일하기 싫은 그 일꾼들도 아이고 오늘 비 와서 더일 못하겠네. 갑시다. 내일 옵시다. 이분들은 도구를 챙겨서 다 떠났습니다. 이분이 왜그 성경책을 집앞 전신주 앞에 숨겼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은 성경을 읽고 나서 집에서 감출 때에는 부엌에는 찬장 뒤에다 감추는데 방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너무나 다급해서 이 성경책을 작은 아들이 메고 다니는 학교에 갈때 메고 다니는 그 가방에다 집어넣어서 문 뒤에다 방문 바로 뒤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문 뒤에 있는 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담은 그 가방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엌으로 가더니 어디서 누구의 신고를 받았는지 갑자기 찬장을 내적끼면서 없구나 하고는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을 더 이상 그집 안에다 찬장에다 감추지 못하고 바로 그 밑에다가 감췄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그 소나기로 말미암아 일꾼으로 다 물러갔습니다. 일꾼들이 나가자마자 급하게 그 성경을 파냈습니다. 파내고는 집 뒷마당에다 묻었어요. 이제 앞에 전신주를 다시 교체한 작업은 끝났고 비는 그쳤고 나중에 그 성경책을
파보니까 이 성경책을 제대로 감싸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아주 젖어서 부풀어 올랐습니다. 매일 밤 이분께서는 이 성경을 말리기 위해서 배 위에다 올려놨어요.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 성경을 말렸습니다. 성경을 다 말렸지만 성경의 맨 앞부분 창세기 그리고 끝부분 요한계시록 그 뒤에 장들은 이게 완전히 들러붙어서 뗄 수가 없이 그리고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관하는 게 부처도 되지 않고 너무나도 쉽지 않아서 이 창세기 1,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 2장 이것을 떼는 그 떨어져 나간 그 조각을 버리기에 너무나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한 곳에 모아서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인데 버리기가 너무나 아깝구나. 우리 성경을 불태워서 제일 먹자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조로록 둘러앉아 있었어요. 이 성경은 이제 그 앞부분에 창세기 1,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것은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냉수한 사발을 떠다 놓고 거기다 재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식구들이 돌아앉아서 이 성경의 한 부분을 재가 된 부분을 먹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아이, 두 아이 다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에 일곱 살 났던 그 막내 아이가 기도 드리는데 뭐라 기도 드린다면 하나님 이 성경 먹으면 우리 배고프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배고프지 않나요? 그리고는 뭐라 기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안식일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안식일 알았을까요? 이 아이가 안식일 알게 된 경륜은 이렇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토요일 날만 되면 토요일인지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한번 열이 펄펄 오르는 겁니다. 이 아이가 관찰해봤더니 어머니께서는 금요일 날만 되면은 이 간장을 한 사발씩 마셔요. 그 짠 간장을 한 사발 마셨기 때문에 열이 오릅니다. 어김없이 토요일 날 안식일 아침만 되면은 고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데 안 나와 있으니까 와서 막 야단칩니다. 왜 오늘 당신 일 나오지 않았느냐? 그럴 때마다 지금 여기 좀 만져보라고 이렇게 열이 높아서 못 나간다고 그 열이 난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내 아이가 일곱 살쯤 됐을 때 어머니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안식일 지킬 자유를 주실 텐데 어머니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날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날이 한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이 재를 먹기 전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안식일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이 아이도 결국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남편도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이 성경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남한으로 오실 때에 그 기적의 성경책을 갖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의 권고를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는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레미야서는 대부분의 많은 책들은 앞에는 고난이지만 끝에 가면 다 좋은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예레미야서는 정말 눈물로 시작해서 패역한 백성들로 인해서 눈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거절한 패배한 백성들의 역사로 끝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끝부분에 가서도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40장 마침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백성을 다 잡아갔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누구도 포로가 됐는가 하면 예레미야도 포로가 됐습니다. 이때에 바벨론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이 예레미야를 잘 대접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마침내 우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다. 여기 예레미야 40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느부사라단은 물러가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잘 지키고 그들을 맡아 주관하도록 사령관은 한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그 사람 이름이 그다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곳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나가서 들에서 산에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 군대들은 물러가고 그곳에 그다리아를 세워서 총독을 삼았는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들판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왔습니다. 7절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어린아이들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냐는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쓸만한 사람 다 붙잡아갔습니다. 기술자들 붙잡아갔습니다. 학자들 붙잡아갔습니다. 왕족들 붙잡아갔습니다. 다 붙잡아갔습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힘 있는 사람 붙잡아갔습니다. 누구만 남겨놨는가 하면 가난한 빈민들과 천민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어린 유아들은 남겨놓고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다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을 해놨습니다. 40장 9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다리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니 바벨론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들판에만 숨어있던 것이 아니라 40장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 여러 나라로 여러 족속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온 이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0장 12절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징치하셨을지라도 여러 사람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흩어졌을지라도 이 땅에 제대로 농사 짓는 일이 없었을지라도 이곳에서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맺게 하셨고 여름 과일을 많이 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여기 돌아온 빈민들, 난민들이 먹을 양식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41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왕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 장관이 열 사람과 함께 그다리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바벨론 사람이 세운 총독 그다리아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다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총독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기 41장 3절에 오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갈대아 군사, 갈대아는 누구인가 하면 바벨론의 민족들입니다. 바벨론 군인들까지 죽였습니다. 이 일을 바벨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다시 와서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진멸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그 사람, 이스마엘과 그를 따른 열 사람 때문에 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한 줌밖에 없는 그 가난한 빈민들의 처지도 난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어려움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식이 저 바벨론에 알려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하난 사람이 나타날 때에 이스마엘과 그 열 사람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41장 17절에 보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유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은 이제 이 소문이 이스마엘이 그다레를 죽이고 갈대아 군인들 곧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 사람이 와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몸을 위탁하려 했던 것입니다. 42장입니다. 이에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 그들 스스로 가리켜 남은 무리라, 남은 자손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엔 정말 이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41장 6절입니다.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정말 가물에 콩나기로 오랜만에 이 사람들이 바른 말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정말 이들이 그들의 귀에 듣기 좋든지 듣기 좋지 않든지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열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따라가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라 따라가겠습니다. 약속은 그렇게 했습니다. 열흘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이미 마음가운데 확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벨론 사람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다. 애굽으로 가리라.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 귀에 맞든지 안 맞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하고는 하지만 그들 마음가운데는 정해진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리라 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42장 10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대부분의 모든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한 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습니다. 그다랴가 죽고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가지 마라.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애굽으로 가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을 아주 장황하게 길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43장에 보면 2절에 호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을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 금방 와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바벨론 사람에 내주려고 하는 말 아니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4절 요한안과 그의 군대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5절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 이들을 데리고 애굽 사람에게 갔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갔을 때에 애굽은 그들에게 넉넉한 보호막이 되질 못했습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숫자에 셀 가치가 없다. 이 세상에 우리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부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숨에 있나니 숫자에 칠 가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애굽에 같이 내려갔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기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4장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악행으로 갚음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마침내 그다리아가 죽임당한 그 다음 바벨론 군사들이 죽임을 당한 그 다음 남아있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그 약속을 그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기 44장 14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일단 애굽에 가서도 좋다. 거기서 도망치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뜻밖의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애굽으로 도망친 그들의 아내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44장 17절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에게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린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불평하는 것입니까? 요시야 임금이 나타나서 하늘 여왕의 제사 지내는 것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건 아니죠. 요시야의 다음에 나타난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인데 요시야의 개혁을 지금 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여왕들에게 다시 제사드리고 그를 섬기겠다 여인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으실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날같이 황폐하게 되고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게 되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을 그쳤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우리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이러한 일은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도 무슨 일 하든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소원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14만 4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침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다음 아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며. 진실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좋은 대로,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어린 양이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며 바로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인이며 그 사람들이 마침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설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모든 분들이 대부분 암송하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따라갑니다. 어린 양을 잘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아멘 믿습니다 하며 따라갑니다. 쉴만한 물가로 좋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시원한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로 시원한 물가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시편은 계속되기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계속 인도하신 곳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주님 잘못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길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분은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 그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비비틀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금물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이 말씀 바로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프랙티스하고 있는 그대로 인도하실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그 일은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 주님의 뜻이면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군에서 복무하고 있을 때에 저는 유생병이었습니다. 제 병실에 120개의 침상이 있었는데 매일 저녁마다 점호가 끝나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병실에 중사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하고 성경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퇴원하셔서 자대로 돌아가시는데 제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권영재 내가 자대로 돌아가면 제 7란식을 내세우는 다니지 못하겠소. 왜 그러시죠? 나는 돼지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안식일 교회 다니면 돼지고기를 끊어야 되지 않나? 네, 잡셔도 됩니다. 선임하사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선임하사님 어디를 가시든지 이 성경책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애기 사람아 내가 먼저 다니던 교회 간다고 해서 성경책을 버리고 하겠는가? 그러면 됐습니다. 선임하사님 어디에 가시든지 그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분은 돼지고기를 끊지 못하고 침통한 가운데 그냥 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분이 춘천에 가셨는데 춘천에 계시는 최형복 목사님께 제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권영재 그 선임하사의 성경 잘 가르쳐서 고맙네. 이 형제가 드디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이 부정한 음식을 끊고 마침내 지난 안식일에 침례를 받았네. 바로 그분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그 일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